야 진짜 우리 다 영어 쓰는 거 안 쓸 거잖아 어차피. 왜? 나는 영어 쓸 건데. 아, 영어, 넌 영어 써도 누군가 플러스 하면 누가 마이너스 적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영어 쓰면 된다는 거 아니야? 다 영어 쓰면 이제 100만 원을 12명이서 나누면 되는 건데. 근데 분명히 여기서 영어 쓴다고 해놓고 저영이랑 얘기하면서 또 그래, 굴러가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영원한 세븐틴이잖아. 영원 적자. 야, 오, 호시게 그네 약간 살짝. 그럼 첫 번째 결과는 영원 진짜 영원이 나오나 보자.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또 뭐 우리끼리 갈라쓰든 아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거 정말 재미없게 우리 세븐틴의 반지를 걸고 반지까지 걸었어.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티미를 지키고 영원을 가고 싶어. 우리 다 그렇지 않아? 그래야 나 앞으로 여러분 좀 여러분 믿을 것 같아. 선생님. 네. 네. 말조심의 첫 번째 컨텐츠예요 오늘이. 저희 놀이터 찍었을 때 윤정한 대 세븐틴. 아 12-1 정한 대 세븐틴으로 해서 정한 형이 이기면 세븐틴이 한 명씩 다 해주고 형이 이기면 형이 다 해주는 거 우리. 자 소원권 다섯 개 걸고 윤정한 대 세븐틴. 아 그때도 윤정한이 이겼잖아요. 오케이 이겼어. 우리가 정한 형 소원 들어줘야 돼. 오케이. 오늘 이겨보자. 영원 다 적어보자. 얘 세븐틴 습성상 한 명을 이기 힘들어. 오히려.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야. 휩쓸리면 안 돼. 어쨌든 플러스가 나면 100만 원 그냥 주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우리 탑이다. 그걸 생각해야 돼. 맞아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가서 영원을 안 적을 놈이 있냐 진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깨지는 건데. 일단 1라운드까지 보자. 그럼 진짜 너네 진짜. 따단 따단 이걸로 막 크게 서운할 필요는 없어. 이제 시작하기 전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를 지키면 의리를 지킨 거고 조한이온을 미면 덕만 보고 가는 거야. 그래. 그치? 끝이야. 아니 그 정한이랑 의리 있으면? 아 그건 네, 그리고 조영이랑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치.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까 뭐야? 네. 민규 가자. 그 갔다 올게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 맞춘 대로만 시행을 해 나가면 우리한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니까. 그치.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걸. 이게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래. 난 사실상 도겸이 갑자기 의심스럽긴 해. 아까 전에 정한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 네가 세상에서 돈 제일 무섭다고 하는 순간 난 너 좀 무서웠어. 아니 나는 그거 이제 들은 걸 말한 거지. 이제 알잖아 돈이 무서운 거. 돈이 다야? 아이 멤버들이 다야? 멤버들. 혹시 몰라 돈이 다야 이 정도 금액이면 돈이 다야. 천억과 우리의 우정 중에 뭘 고를 거야? 천억을 고를게. 야 천억 받고 나서 한 사람씩 배워 나누면 되지. 어, 그래. 야 저 준이 말이 맞아. 천억이면 배워씩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정이 있는 거야. 그치. 천억 안에서도 우정이 피어날 수도 있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돈이 곧 우정이다. 그치. 그러니까 돈이 무섭다 이거야. 돈이라는 선입견 자체가 막 밝히면 나빠 보이고 막 이러는 거지만 돈은 밝혀야 되는 거고 사실. 뭐라고? 우리가 100만 원에서 더 불릴 수도 있는 거야. 아니야. 안 돼. 우리는 최대 받는 게 100만 원이야. 이 룰 자체가 종환이한테 유리하니까 우리 멤버들 이 우정을 깨지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치. 따라가게 만드는 컨텐츠야. 맞아. 베스트는 우리가 100만 원을 갖는 거지. 민규야, 어떻게 생각하니? 형은 계획이 어땠는지? 일단은 세 명으로 딱 정해놨어. 난 그 중에 너를 넣어놨거든. 세 명이 누군지 확인해줄 수 있어? 쿱스, 민규, 호시야.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 1등이 형을 이길 수가 없어. 100만 원으로 그냥 영원으로 끝내잖아? 너네 7만 원씩 가질 수 있어. 의미가 없어 그게. 내가 어떻게 됐든 일단 5만 원을 보장해줄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치만 니네가 지분 줘. 100만 원에서 니네 사비로 돈을 낼 때가 되면 내가 그 돈을 내준다고? 메워주고 거기에서 내가 너네한테 돈을 줄 거야. 너네가 날 믿는다면 그거를 많이 줘야지 내가 니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많아질 수 있어.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가서 100만 원을 해. 난 다른 이 세 명 빼고 나머지 애들한테 100만 원 하는 소리 안 할 거거든. 나는 지분 30% 줘. 니네 30, 제 30, 걔 30 주면 난 남는 게 없어. 20. 아니 내가 알아서 거기에서 맞는 돈 내가 진짜 줄게. 윤정은 봐. 야 이거 더빙해본 사람. 디노야 더빙해봐. 더빙해봐. 그래서 왜 어제 그렇게 책상 속에서 먹을 걸 숨겨놨어. 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 때문에 혼나고 있어. 그거 알아? 누구한테 혼나고 있냐? 누구한테 혼나는 거야? 지금 네가 내 상황을 아냐고. 그 넓이만큼 네 마음의 넓이만큼
넓이만큼 네 마음 넓이만큼. 그래서 아무튼 넌 F야.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어. 생각해 보니까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생각해 보자. 끝났어, 끝났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그만 돌아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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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다, 천재. 잘한다. 지금 20초. 봐봐, 세 명이잖아. 20, 20, 20이면 형 40, 20이야. 오케이. 20. 그래, 지금 확인할 거야. 믿는다면 100이야. 야, 디노 더빙 잘하네. 지금 그만 돌아가. 야, 왜 우리 시선 피해? 바로 정하는 거야? 바로 가는 거야? 갔다 왔다가 눈빛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뭐 그냥 편하게 갔다 왔어. 그래, 편하게 갔다 왔어. 첫 번째니까. 절대 정한이 형한테 쉽게 넘어갈 민경훈 아니야. 이제 안 넘어가지, 민경. 형들 다 알지? 디노야, 잘 알아서 무섭다. 아니, 날 어떻게 보는 무섭다. 거야? 정한이 형 이제 많이 나눠줄게 하면은 그 정도 돌리면 돈이 다야. 왔어. 이런 데서 보니까 좀 색다릅네. 너의 생각을 먼저 물어볼게. 뭐 멤버들이랑 같이 가도 돼. 야, 디노. 다리고 왔어. 능동적인 자세를 잡았어. 야, 저게 방어적인 태세인 거 알지? 저 사람의 말에 듣지 않겠다. 다리 꼬는 거죠. 방어적인 태세야. 그리고 한 대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가면 이제 듣는 거거든. 100만 원을 니네가 어떻게 잘해서 영원으로 맞췄어. 근데 난 그 영원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 너는 그 의리를 지켜도 한 명만 안 지키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이게 100만 원을 지켰다고 해도 니네한테 가는 돈은 7만 원이야. 한 사람당. 근데 만약에 네가 나의 편에 쓴다면 그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근데 난 너한테 나의 편에 쓰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예능이잖아. 그럼 예능인 알지. 궁금한 건 있어. 난 말해봐. 나는 형하고만 얘기를 하지만 형은 우리 12명하고 얘기를 하고 정말 내 편이 될 수 있는지. 너 얼마 받고 싶은데? 그래도 두 배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돈은 5만 원은 내가 무조건으로 해줄게. 5만 원? 근데 거기에서 파이가 커지면 거기에서 더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형 편에 쓰려면은 적을 때 얼마를 적어야 되지? 많이 적는 게 낫지. 뭐 하더라도 100. 오케이, 알겠어. 올라갔는데 정한이 형이 그렇게 할 말이 많았어? 그래. 저 형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솔직히. 아, 이 방법을 하면 저 이렇게 보고 저 방법을 하면 저 저렇게 보는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는. 맞아 맞아. 덜 벌게 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못 벌게 할 생각을 우리 애초에 버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다 영원을 적어내면 못 버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못 버는 거잖아. 근데 그럴 애들이냐고. 근데 이게 진짜 기분 상할 것 같아 나는. 아 진짜 기분 상할 것 같아. 이거 컨텐츠인데? 아, 진짜 진심이야. 예능은 예능국. 왜 진심이야? 아니 진짜 약속을 하면은. 근데 혹시 몰라 명호가 이렇게 하려고 지가 막 돈. 진짜 그런 순간. 그럴 수도 있어. 돈은 다야. 돈이 다야. 디노는 이해 못했어. 김밥처럼 싹 말리고 왔네. 그냥 디노가 싫은 거잖아. 왜 갑자기 나 싫어해? 아니야. 정한이 형이 항상 우리와의 심리전에서 항상 진 적이 없잖아. 심리전도 그렇고 뭐 몸을 쓰는 것도 그렇고. 저 형은 게임하면 무조건 거의 다 이겨. 청소 가위바위보 내가 다 이겨. 그거는 머리 아니고 운이야. 심리전도 살짝 있어. 아 그치 그치. 저 형은 워낙 게임이 운이 좋아. 그리고 우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애들끼리 잘 맞추면 형한테 불리한 거고. 난 그게 안 맞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치. 이게 예능이기도 하고 애들이 분명히 또 막 시도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또 힘들어지지. 그러면은 그 순간 바로 모든 방면에서 형이 다 유리하니까. 현실적으로 봐도 뭐가 맞는지 알지? 아니 솔직히 이거 지금 이 게임이 너무 저한테 유리해. 근데 우리는 이겨도 많이 받아봤자 한 사람당 7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못 벌게. 나는 저 사람 이기고 싶어 지금 오늘. 그렇다면 우리를 믿어봐. 난 저런 심리 싸움에서 저 형을 꺾어보고 싶었거든. 아 좋아. 좋아 좋아. 나만 믿어. 진짜 못 믿겠다. 여기에서는 너네가 날 이기려고 하는 순간 니네가 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이게 너무 유리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 해봤자 7만 원이야 한 사람. 너 7만 원으로 뭐 할 거야? 예능이기도 하고. 맞아 예능이지. 나는 너한테 뭐 내 편으로 무조건 붙어라고는 말 안 할게. 나한테 유리한 건 가장 많이 적어주는 거야. 우지 형 어떻게 얘기했어? 뭘 했어? 뭐 형한테 돈을 줄 테니 협상해라 이런 느낌으로 들으려나? 그런 느낌보다 현실을 얘기하지. 현실. 우리가 돈으로 손해를 보지만 널 이겼다 를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뭉치는 게 끝인 거고 어차피 그렇게 이겨도 그건 너네 정신승리다. 멘탈을 흔드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게 그냥 돈을 신경 안 쓰고 저 형을 이길 것이냐. 그치. 아니면 돈에 그냥 밥 한 두세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을 더 받을 것이냐. 우리 근데 진짜 한번 저 형을 한 번에 이겨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지금 들어간 저 흐뭇한 저 형 있잖아. 에스쿱스 지금 현혹 됐는데 지금 약간 한패 같은데 둘이 지금 우리 눈치 보고 있잖아. 아니 넌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는데. 넌 날 어떻게 믿게 해줄 건데. 나는 네가 와.
금액에 만약에 딜을 치잖아. 내가 최소 벌 수 있는 보다 많으면 내가 판마다 너한테 100만 다 줄게. 나는 지금 딱 3명 적어놨어. 내가 정확하게 꼬실 사람 3명이야. 쿱스, 민규, 호시 적어놨거든. 멤버들이 만약에 다 나를 도와줘. 뭐 사비 당연히 다 내줄 생각이야. 그리고 너네 그 사비 넘겨가는 것도 나눠줄 생각이야. 아니 그냥 나 100만 원만 받을게. 그리고 니네한테 그 나머지? 나머지 뭐 5만 원씩 주든. 아니 나는 고정수입으로 줘. 아니 그건 안 돼. 왜냐면 니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7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7만 원보다 많이 줄 수 있지만 있다. 일단은 고정수입 5만 원으로 해줄게. 에이세트에 붙는 거야? 무조건 주는 거야. 민규는 긍정적이었어? 완전 긍정적이었지. 이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니네는 날 도와주는 게 이득인 거야. 야 여기서 밑에서 위에 바라보니까 진짜 그림 와 장관이다. 방금 악수했나? 악수 안 하고 이렇게 했어. 아 탁. 야 쿱스 형 약간 돈 약간 우리는 표정을 아니, 다 근데... 보고 있어. 거 약간 한패 느낌이었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에스 쿱스!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예금 출금! 악하게 번 돈은 악하게 빠져나간다. 아 형 너네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 알지? 악하게 버는 돈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예능으로 생각해야지. 맞아.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도 너네는 절대 이걸로 이득을 볼 수 없어. 날 이기고 싶어? 그 순간 네가 진 거야. 왜? 왜냐고? 이건 니네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빵원을 어떻게 만들 거야? 한 명이 배신하면? 너네 다 너무 배신감만 느끼고 그냥 돈도 없는 거야. 나한테 붙어. 어떻게 붙어? 저렇게 웃으면서 좋은 소리 한다고 애들이 속으로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 앞에 다녀간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딜에서는 근데... 똑똑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 웃긴 뭔지 알아? 가잖아? 그럼 정한이가 생각보다 진지해. 아 그래? 아 그게 다큐야. 진지하구나. 애들이 다 배신하고 네가 100만 원 써서 내가 100만 원 얻게 돼. 내가 네 40만 원 주고 내가 60만 원 가져갈 거야. 근데 그게 한 사람일까? 너 한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마음 못했어? 내가? 아니지. 어쨌든 12대 1인 거 몰라? 아 그럼 너는 가가지고 배신 당해. 그럼 형은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고 한 애를 체크를 해놨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확신을 주고 가야지 내가 널 이제부터 챙겨. 나한테 한 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애들의 그걸 본다는 거지. 그 부처가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지. 날 믿는 다음에 100만 원을 걸어. 승관아. 승관아. 야, 너 진짜. 아, 눈 안 마주치네. 민정아, 잘하자. 잘하자. 머리 적당히 굴리자. 잘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깨지는 순간 어차피 마지막 라운드만 중요해.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마지막 라운드 때 갑자기 마이너스 막 2,400 정도 나 있잖아? 그러면 다 플러스 100만 원 적어도 1,500만 원 줘야 돼. 그치. 그러네. 권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너의 진실된 속마음을 들어볼게. 우리끼리 단합이 잘 되는 것보다 형한테 붙어먹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잖아.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보장이 어디에 있는 거냐? 나한테 있지. 네가 나한테 정확하게 붙는다면 내가 너한테 주겠지. 너는 나한테 붙는다고 하면 나한테 확신을 줘야 되잖아. 100만 원을 입금하지 말고 60만 원을 입금해. 60만 원을 입금해. 왜냐면 60만 원이 있으면은 너가 나한테 붙은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형은 우리가 밑에 적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걸 형도 확인해 못하고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6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 너네가 너네 거를 생각한다면 이게 맞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그럼 지금 우리 대화의 결론은 뭐야? 60만 원 입금해 날 믿는다면. 오케이. 알아서 잘 챙겨줄게. 알겠어. 아이 좋아. 뭐가 좋아?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돼. 하지만 돼. 그냥 영을 적으면 이해 다 돼. 그치 근데 멤버들이 다 영 안 적겠지. 아니야 형 그거 우리 믿어.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아이 믿어보고 싶지. 믿지 해 믿지. 믿어보고 싶지 말고. 믿어보고 싶지. 나도 영으로 적으면 다 이해돼. 영만 적으면 영은 영이니까. 그래서 영원이란 뜻이 있나 봐. 그건 아니야. 도겸아 너. 아 이해가 안 되네. 그치 도겸아 이해가 안 되지. 아니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형 따라와. 지금 저기에서 우지가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진지하다는 소리를 들었어. 형 따라와서 손해 본 적 있니? 아니 손해 본 적은 없지. 그러니까 형의 뭐 형이 제안은 뭔데? 지금 우지가 다 영원 써. 다 영원 쓸 것 같아? 약간 모르겠어. 어쨌든 난 영을 쓰면 어쨌든 우리가 이득인데. 이득 아니야. 난 어쨌든 잃는 건 없잖아. 나한테 붙으면 잃는 게 더 없어. 그건 어떻게 보장해 줄 건데? 내가 보장해 줄게. 형이 뭔데? 나한테 돈이 오잖아. 넌 너를 따로 챙겨주면 돼. 사비로 내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메꿔줄 거야. 형이 그럼 보험이라는 소리야? 보험이 아니라 내가 맞는 길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건 거야. 그냥 윤정환을 이겨라. 니네가 날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임이야 이거는.
왠지 알아? 돈이 걸려있잖아. 너 5만원 갖고 싶어? 빵원 갖고 싶어? 5만원? 그치, 나한테 와. 다 영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써도 돼. 그러면 다 영원 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는데? 우리 100만원, 그냥 우리가 이긴 거야. 이 심리 싸움의 묘미는 정한이 형한테 너무 가는 사람이 있느냐, 있냐, 없느냐. 그래, 너 뭐 적었어, 형아? 승관이 형이 아까 얘기하고 난 뒤로 표정이 좀 달라졌어. 왜냐면 나는 이거에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 그게 너라면? 승관이 마피아 할 때 표정 나왔어. 갔다 오고 나서 긴장이 됐는지 커피를 마셔. 계단 내려올 때 조금 야비해 보이긴 했어. 그건 약간 트릭 같은 거였고. 굳이 트릭을? 참, 이 녀석 봐라. 너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7만원 가져가. 아무리 네가 못해도 내가 5만원은 보장해줄게. 그럼 나 얼마 줘야 돼? 넌 20만원만 적어. 왜? 너가 날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총 했을 때 총 금액에 몇 퍼센트 줄 거야 나한테? 총 금액에 몇 퍼센트를 주는 건 아니야. 내가 내 파일을 보면서 나는 날 따라온 사람들에게 6대 4로 줄 거야. 내가 4고 6을 니네한테 나눠줄 거야. 우리한테 6을 준다고? 사실 나는 오기 전부터 생각이 있었어. 그거 왜 근데? 형한테 붙어. 그래, 나한테 붙어. 가. 20이야, 20. 얘들아,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 적는 게 좋아. 알지? 우리가 사비를 드릴 필요 없이 제가 100만 원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사비가 들어가. 그치, 그치.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는 영어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러니까 안 쓸 걸 알기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자체가 재미가 없어. 다음 촬영 그 옛날 예능 그런 거 한대. 출발 드림팀 한번 가야지. 출발 세븐틴으로. 출발 세븐틴? 야, 재밌겠다. 근데 그 세트 어떻게 만들 거야? 세트 뭐. 재밌겠다. 1초의 승부 출발 세븐틴! 도겸 씨, 네? 왜 눈 피하세요? 아, 저 원래 눈 잘 안 보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쓰러 가야 돼서. 도겸 씨, 예예. 예. 지금 낯설어요. 아유, 낯설다니요. 여기서부터 정한이한테 우리 못 넘어갈 것 같아. 왜냐면 액수가 너무 커. 너무 쉽지 않아? 그냥 돈을 조금 더 벌어서 그냥 정한이 형이랑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돈을 안 가져가더라도 그냥 한번 저 형을 이겨보겠다, 그거 말고 없어. 근데 그게 마음이 다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게임이었으면은 저 형한테 넘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돈 좀 벌어보겠다 이런 농담이라도 하겠어, 재미로. 어차피 게임 컨텐츠니까. 근데 액수가 너무 커지니까 진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못 건드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지. 그런 맛이냐? 정한이 형은 약간 2차 가면은 입 아파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것 같아. 12명 얘기를 진짜 한 번씩 계속 할 거 아니야, 똑같이. 자, 3라운드째면 야, 너 마음대로 해, 가나. 근데 내가 아는 정한이 형은 그렇게 할 거 같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됐어, 이미 끝났어. 형, 왔다. 만들어보자, 우리. 그래, 오시아, 우리는 마피아 의리가 있잖아. 어떻게 할래? 내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 난 이 딱 세 명만 제대로 확실히 이 세 명의 도움을 받을 거야. 형, 근데 나 아직 게임 룰이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됐지. 어쨌든 형 따라가면 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나한테 그냥 계속해서 제일 많은 돈을 주면 돼. 나는 쿱스, 민규, 호시만 일단 정확하게 해두고 나 애들한테는 니네가 마음대로 해. 근데 나한테 주면 난 너네한테 도움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너네한테는 확실히 그냥 100만 원씩 나한테 도움을 줘, 이거야. 아, 저거 쓰는 게 어렵네, 저게. 영어라서. 영어였어. 나 헷갈렸어 사실. 아까 분명히 여기다 이름 쓰시고 사인하시면 되는데 다 까먹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름 어디다 쓰는 거였더라? 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도겸이 형 그래서 플러스 50? 에이, 뭘 50이야. 0으로 썼지. 우리의 의리를 지켜야지. 내가 봤을 때 한 이 두 명 중에 영원 안 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도 100% 있어, 100%. 난 20만 원 적었어. 20만 원 적었어? 나는 누군가는 플러스나 할 것 같아서 마이너스 20을 적었어. 나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툭 적었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 우리 그때부터 줄여나가는지 맞춰나가는지. 그래, 우리 그때 계산 한번 해봐. 정말 우리 영어 다 영어 쓰면 하겠지. 그냥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치. 정말 세븐틴의 의리 확인 코너 콘텐츠도 아니고. 우리 게임이 아니니까 이게. 그렇게 갈 거면 진짜 다크로 갔었어야 돼. 나는 형 믿고 갈게. 그리고 여기서 끝내자. 역사를 만들어보자. 100만 원 써줘야 돼. 아니, 호시 씨 왜 나오면서 웃음에 웃음꽃이 피지? 웃지도 않고 웃음에. 아니. 진짜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뭐 저 형은 진짜 리얼 모른다. 아,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해. 야, 정한아. 힘들지? 난 뭐 나 팀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그냥 다 편을 안 들어주는 것도 재밌는 그림이지. 체력전으로 가자고, 지쳐 떨어져 나가게. 근데 진짜 우정 말대로 그 그림도 재밌는 그림이지. 그 그림도 재밌지.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림이야. 조금만, 우리가 그거 금액적으로 뒤통수 칠 테니까 넌 가서 뒤통수를 치고 와. 알았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뒤통수 치는 거? 다 좋은 소리만 하면서 다 여기 오면은 나한테 붙는데.
준이 어떻게 하고 싶니? 아 저는 난 준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아 진짜요? 너가 내 돈을 뺏어가도 되고. 아, 저는 이제부터 형랑 모르는 사이야. 어 가져가도 돼. 어, 형 말 들어봐. 너가 나한테 돈을 준다면 난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어. 근데 네가 여기에서 만약에 나한테 돈을 안 주고 뺏어가잖아? 그럼 멤버들이 만약에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잖아? 너는 손해를 보게 봐. 형 되게 영화에서 나쁜 사람 같아 지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일단 네 알겠어요. 일단 알겠어요. 어 오케이. 그러면은 형 따라올 거 안 따라올 거야? 제가 생각해 보고요. 따라올 거. 그럼 가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돈 쓰고 그냥 하면 돼. 아 야 얘 형 말 잘하는데? 지금 솔직히 여기 1라운드에서 넘어간 사람 거의 없어. 수가 없을 거야. 너 넘어간 거 같아. 너 진짜 얼마 적었어? 아 우리 그냥 솔직히 까볼래 그러면? 나 마이너스 20만 적었어. 나는 100만 줬어. 줬어? 응.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 그게 지금. 지금 안 중요해. 난 마이너스 20. 아, 계산하기 어려워. 야 근데 그 형 말 잘하는데? 잘해. 준비 많이 생각보다 했어. 생각보다 많이 줬네 우리? 형이 100을 적어버렸어? 1200만 안 넣으면 다 뒤집을 수 있는 거라. 어쨌든 가져오면 되니까 뭐. 형 좀 들어줘. 이 분위기가 막 이어가. 우리가 1라운드에서 많이 던져도 2라운드에 본상복귀 시켜. 그리고 만약에 저 형 뒤통수 칠 3라운드 때 최종 결정을 해. 우리가 100을 가져가 그러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몇 명이 저 형한테 한 100만원을 줬어. 그럼 그 사람들이 사비로 손해를 보는 거야. 우리가 단체 거기서 나누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면 우리는 N분의 1이야. 정한이 형이 약속한 사람들한테는 그 받은 돈을 정한이가 나눠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믿었는데 지금. 믿었지 너. 야 너 지금 계약서 쓰고 왔지. 그러니까 믿었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어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어 우리 어. 아유 복잡해 보이십니다. 회계사님. 어 돈에 대해 밝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뭐 많이 좋게 가져가면은 둘이 그냥 온 거고 가져가는 거고. 네네. 근데 원우가만 나한테 붙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 아 그치. 그냥 나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금액을 말한 거야. 난 너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를 설득하려고 생각도 처음엔 안 했어. 알지. 왜냐면 난 너네 12명 중에 한 명만 설득하면 되거든. 그치 그치. 멤버들이랑 영원을 만들 건지. 어 사실 영원 만들어도 돼. 난 그게 되게 어렵다고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난. 나도 아직 갈팡질팡이야. 그거 그래서 이제. 그냥 네가 나한테 도와주면 나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수를 줄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나한테 붙은 사람이 4명, 3명 이러면 이 파이는 더 커지겠지. 먹는 파이는? 내가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도와줄 생각이 있다면 가장 큰 돈을 써주는 게 나한테는 좋아. 이게 뭐 잘하면은 나도 큰 파이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이긴 하네. 오케이 알겠어. 우리가 막 이렇게 많이 해서 줬어. 그 정한이 형이 뭐 줄 수 있는 돈이 5만 원이랬어.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 진짜 5만 원이랬어? 5만 원을 12명에서 나누면 8만 원은 되잖아. 8만 원 만드는 생각보다 어려운 거지. 우리 마음이 다 맞아야 되니까. 어려워. 그리고 정한이 형이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너네가 나를 이겨봤자 어차피 너네는 지는 거다. 맞아. 맞아. 왜냐면은 본인을 따라오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너무 머리 쓰는 콘텐츠 하지 맙시다. 저는 좀 그래요. 전 머리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지금 고인세븐틴 이미지가 TTT가 너무 각인이 되어 있어서 다시 또 이렇게 머리 쓰는 게 좀 나아져야 돼. 근데 우리 한동안 머리를 너무 안 쓰긴 했어. 우리 너무 몸만 썼어.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우리 지금 이미지가 거의 술 먹고 족구 하는 애들이야. 아주 좋아요 이런 콘텐츠. 내 생남 되게 해주세요. 영원은 어떻게 설득 당할 준비를 하고 왔니? 아니면은 아예 그냥 설득 안 당할 준비를 하고 왔니? 그냥 들어보고 싶어. 형은 다 설득할 생각이 없어. 이미 내가 앞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애들을 더 설득할 필요도 없고. 이미 있어? 아 뭐 너 나름대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진짜 쟤네 내비침이 맞을까? 속마음이 맞을까? 다 저기에서 니네끼리 좋은 소리 하겠지. 그치? 아 우리 다음에 진짜 추리하면 안 돼요? 탐정 이런 거? 2021 배드클로 기대할게요. 2022년 스카이다이빙. 아 진짜? 말하지 말라고! 왜? 방금 꼈어? 아니 왜? 스카이다이빙 얘기하잖아. 난 그런 거 난 차라리 그런 게 좋아. 들어가 들어가. 저는 멤버들이랑 무인도 가고 싶어요. 아 근데 무인도 가고 싶다 진짜. 무인도 가면 다 같이 가는 거죠. 지금 미래가 보였다. 하늘 위에서 하나 둘 셋 우아해! 떨어질 땐 무조건 우아해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슬퍼봐라. 야 왕국 만들어야겠다. 비니까 하늘은. 아. 사실 뭐 너 몇만 원 받아간다고 뭐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받아가도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그거는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잘해도 7만 원이잖아. 아무리 못해도 내가 5만 원을 챙겨줄 거야. 근데 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면 5만 원이 뭐야? 훨씬 더 챙겨줄 수 있지. 나는 내 이득은 확실히 챙길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니네들을 챙겨줄 거야. 너네를 버리지는 마. 오케이. 나한테 좋게 해주려면 제일 큰 돈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
눈물 계속 날라가면서. 아 너무 웃기다. 웃고 끝나고 싶어 이거는. 아 진짜 디노 때문에 나 스카이다이빙하면 디노 낙하산에 빵. 배구 같이 해줄 사람은 뭐? 배구 같이 하자. 야 그만 하지 마. 진짜 컨텐츠로 배구 할 수도 있어. 대회 나가서 팀이 해가지고 이기면 진짜 그 눈물 난다. 도망갈 거야. 그거 우리 가수잖아. 근데 이제 슬슬 놀리나잇 할 때가 됐어 근데 그치? 아 놀리나잇은 이제 고잉세븐틴의 되게 메인 컨텐츠라고 생각해 나는. 약간 본 폼을 조금 바꿔가지고 놀리나잇 3. 뭐 다른 거야? 숫자만 달라진 거지. 부제를 붙이는 거지. 놀리나잇 3 뭐뭐뭐뭐. 놀리를 하는 거를 뱀과 곰을 진짜로 데리고 오는 거야 막. 아 갑자기? 거기서 피리 불어? 슈아야 난 이제 너 얘기를 들을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잖아. 나한테 붙을래 말래? 쉽지 않은 것 같아. 확실히 생각하면 나한테 붙는 게 맞는 거고. 한 명이 붙어봤자 한 명이 붙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붙으면 너 한 명뿐일까?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거야. 넌 나한테 붙을래 말래? 예, 내가 너한테 붙는다고 했어. 만약에 다른 애들 너한테 붙는다고 했어. 다 붙으면 내가 다 챙겨줘야지. 근데 걔네가 그렇게 안 했어. 배신하고 뭐 이거 소용이 없는 게 너네 12명에서 한 명만 나한테 붙으면 내가 이겨. 아 난 너한테 붙을지. 그러니까 그걸 네가 확실하게 해야 돼. 아 진짜 나 너한테 붙을 거야. 1라운드 100만원, 2라운드 100만원, 3라운드 100만원, 300만원이잖아. 그러면 300만원 우리 둘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야. 어, 날 도와주려면 100만원인 거야. 아니 당연하지. 나옵니다. 알지? 근데 왠지 모르게 정한이 형 좀 외로워 보이네. 외롭지 않아? 정한아 너는 얼마 예상해 지금? 몰라. 이 형은 지금 생각하는 걸 포기했어. 너무 지쳤을 거야 진짜. 아니 아직 안 지쳤어. 아직 안 지쳤어? 아니야 지금 저것도 이제 심리싸움 하는 거야. 돈 앞에서 과연 돈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우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뒤통수 칠 것인가? 과연 결과는? 띵! 우와 어? 어 뭐야? 뭐? 어 뭐야? 뭐? 야 누구야? 어 뭐야? 뭐? 그래서 300, 야 누구야? 310만원을 정한이 한테 준 거야. 310만원 아니지 심지어 410만원을 준 거지 우리가. 410만원 준 거야. 그만, 많이 줬네. 우리끼리 얘기하지 마. 그만 얘기해 우리끼리. 듣고 있잖아. 많이 줬네 이 사람들. 오케이 오케이. 나 솔직히 말할게. 빵을 썼다며. 아 100만원 줬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410만원 마이너스인 거야. 야 한 명 노트해라.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너는 그냥 너는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 알겠어요. 근데 잠시만 우리 그 생각은 왜 안 해?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마지막 배신 때릴 거라고? 아니 지금 310만 원이면 우리 이미 지금 저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아예 스파이가 있으면 그냥 이미지 똥 돼서 나가는 거고. 그래 좋아. 의리 없고 그냥 배신감 많은 애로 나가는 거고. 우아해. 근데 진짜 우지가 배신자면 진짜 소름 돋겠다. 근데 여기서 형이 진짜 배신자면 대박이야. 아 독일까지 하면 딱 맞아 숫자. 마이너스 20이었었어. 20? 너 마이너스 20?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계산이 안 맞아 우리가. 마이너스 230이거든? 그러면 아까랑 완전 차이 나네. 그러면 지금 180만 원이 지금 누가 줬는지 안 말한 거지. 아 지금 누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정산할 게 맞나 봐요? 아 왜 화내려고 그러세요?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정산할 게 맞나 봐요? 정산할 게 맞나 봐요? 이거 좀 부끄럽니다 이거. 야 무슨 톤이야 이거? 아니, 이건 형이 이겼다. 이거 비슷했지? 솔직히 오버 안 하고 딱 했지? 깔끔하게 좋았어. 깔끔했지? 너무 좋아. 넌 이제 끝났어 임마. 너는 이제 끝났어 임마. 310만 원을 정한이한테 준 거네. 일단 민규가 100만 원 썼다 했고. 아니 생각보다 많이 정한이를 믿나 봐요? 정한이를 꽤 믿나 봐. 정한이를 믿나 봐요? 정한이를 믿나 봐요? 오늘 유행어다. 2021 하나 된 거야? 아 감사합니다.